성무가. 문학적 전통의 한 자리에 들어가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좋은 작품들을 쓰도록 애를 쓰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오영수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되새기고 그의 문학 정신을 이을 이승우 소설가의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강탕이라는 인상적인 작품으로 오영수 문학상의 영예를 한 단계 높여주신 그 공로에 고마움을 넘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. 인간에 대한 신뢰와 따스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던 오영수 선생님의 긍정적 가치관은 선생님이 타계하신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. 공간이 길이고 길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철학과 생각, 또 소설을 쓰면서 이 땅에 인생에 복무하겠다는 그 신념, 그 뜻을 우리 같이 함께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작가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자라난 아이들에게 격려와 또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많은 작품들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나의 아버지.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는 출판사 다니셨지만 대부분 나의 기억 속에는 늘 집에 계신 모습으로 남아있다. 어렸을 때 귀찮았던 아버지와의 모든 일들이 지금은 나를 미소짓게 하는 추억이 되어버렸다. 그 아버지 말만 하면 이렇게 울컥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